성철스님 백일본문 24회차 석일본문입니다. 어, 성철스님 그 백일본문 가운데 우리가 원시불교사상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원시불교사상에 보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8정도 12년법 또 가전연경에 대해서 설해 본 것이죠. 그리고 제일 첫단원이 중도대선언이다라고 했는데, 중도대선언하고 팔정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마무리했고, 오늘은 12연기법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붓다 시간에 대해서도 12연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불교에는 사성대 팔정도 12연법을 빼면은 나머지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불교이고, 그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자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펼쳐 놓은 것이 바로 아함방등 반야법파 열반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축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12연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저한테는 몇 번씩 강의를 들었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개송하나 하겠습니다. 합장들하시고요. 부교억예삼구상현인이초중구선조이직수교거발신심이요중파선심이요시명호선인이보살즉비보살시명보살법비법비비법증요마야니라라 무이미타자 이게 개성에 대한 뜻이 상당히 수준이 좀 있는 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신경 써서 들으셔 무릇 가르치는 말이 모두 삼구에 서로 관련이 되니 자.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참, 부세 가지 구절 뿐이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구절. 뭐가 세 가지 구절이냐? 초선, 중선, 후선이다. 선은 선인데, 초선, 후선, 중선, 후선 세 가지 뿐이 없는데, 첫째는 초선은 선심을 내게 하는 것이다. 우리 불교의 가르침의 첫 번째는 선심을 내게 하는. 선심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착할 선자를 썼기 때문에 착한 마음을 내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참진자나 착할 선이나 이 모든 건다 뭐를 뜻해요? 공을 뜻한단 말이에요. 공. 무슨 얘기냐?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옳다, 그러다, 착하다, 어, 안 착하다, 있다, 없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두 가지의 상대성 원리를 논하지 않는 것. 시비, 분별, 집착이 없는 것. 이게 선심이에요. 이게 진심. 이게 진언이에요 이게 공이에요.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 분별을 나누는 걸 악이다라고 해요. 이런 이치를 알고 들어보면 첫 번째는 선심을 내는 거다. 선심을 내는 건 뭐예요? 시비, 분별, 집착을 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 선심을 뭐예요? 부수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본래는 공했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돼? 탐진치를 내고 시비분별 집착에 자꾸 빠지다 보니까 그 마음을 뭐예요? 분별 집착을 하지 않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게 선심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낫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선심을 부수는 것이다. 이랬을 때세 번째는 다시 뭐예요? 선심이 되는 것이다. 너무 간단하지요? 본래는 공한 상태에서 태어났어. 공한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탐진치를 내서 육도윤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뭐예요? 다 없애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부수고 나니까 뭐예요? 공도 색도 아무것도 없게 되지요. 이게 다시 선심을 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심이다, 악심이다, 부술 것도 없고, 뭐에 없앨 것도 없고, 이걸 갖다 뭐예요 닦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한 이치가 되는 게 다시 선심을 내는 것이다. 이랬을 때에 보살은 보살이 아니었는데, 진정한 보살이 되는 것이고, 법은, 법이 아니었는데, 진정한 뭐요? 법이 되는 것이니라. 이게 불교에 얼마나 간단해. 자, 여러분들 결혼할 땐,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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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이 왼수야, 이 왼수야. 어떻게 됐든, 행복하려고 결혼했어. 그죠? 며칠이나 가. 행복이 며칠 갈까요? 개도 3년은 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갔어? <laughs> 자. 처음 마음으로 처음의 선심이야. 근데 처음 마음이 자꾸 깨져. 그러니까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두 번째 마음이야. 처음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이고 뭐예요? 다 부서 버리는 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조건부로 만나잖아. 돈 얼마 벌고, 뭐가 재산이 얼마고, 이렇게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싸움이 되다가, 나중에는 뭐 그거 조차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됐든 기왕에 만났으니 어떻게 돼요? 잘 살아보자고요.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뭐예요? 사랑이고, 부부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 불교도. 여러분들 공부하고 닦는 게왜 닦아? 마음속에 고통을 없애려고 닦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 없애는 법을 배웠으면 그거 자꾸 해요? 안 하지요? 그럼 고통이 생기든 안 생기든 뭐예요? 그냥 여유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고통이 생기면 저절로 없애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아요? 안 생기면 안 생긴 대로 가는 거. 여러분들 뭐 깨달음은 마치 어떤 사람들은, 어, 우리의 생김새가 바뀌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깨달으면 생김새가 우리가 바뀝디까? 어, 머리가 하얗게 되고, 수염이 이렇게 자라게 되고, 도사복을 걸치게 되고, 지팡이를 깨친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가요? 아니야. 똑같아. 거이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깨치고 못 깨치고는 언제 나타나요? 우리 보살들 시험 한번 해봐. 신랑이 외박하고 한 이틀 만에 들어왔어. 열심히 잘, 땡! 하면 죽은 애다, 땡! 하면 퇴근하는 땡! 돌릴 때는 안 싸워, 잉? 근데 한 이틀 만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움은 중생이야. 똑같이 안 싸움은 뭐예요? 도인이 되는 거야, 도인이. 어떤 일이 작용이 될때 나타나. 겉으로는 표가 하나도 안 나타나. 배가 고프다든지 어떤 일이 생겼든지 이럴 때 도인과 비도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권 110페이지 12연기로 들어가 보면 연기에 입각한 중도설이라고 했어. 원시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은 연기에 입각한 중도설이라. 연기설은 보통 12연기가 대표적인데 이 연기설, 12연기설은 사성제의 중도와 함께 부처님이 최초기부터 말씀하신 근본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다. 자, 우리의 고통은 참못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어요? 집착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멸을 해서 어떻게 해요? 도를 이루어야 된다. 면해서 돌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모든 고통은 다 집착에서 오는데, 자, 고통이 왜 오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이다라고 하면 어떤 걸로 이길 수가 있어요? 제일 우리가 많이 겪는 고통.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통을 겪는 건 살아 있을 때 겪어요. 태어나기 전에도 안 겪었어. 죽고 난 다음에도 안 겪어요. 살아 있는 동안에만 겪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겪고 마음을 통해서 겪는데 육신을 통해서 겪는 고통을 우리는 무슨 고통이라고 그러냐? 생로병사의 고통이라고 해요. 마음으로 겪는 고통은 뭐예요?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부듣고 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애별리고 싫은 것과 만나야 되는 원중해고 눈기코여 문듯이 지 뜻대로 하려고 하는 옴성이고 그래서 우리의 총 고통은 여덟 가지 종류로 보는데 몸으로 겪는 게 생로병사 고통이요 결국 마음으로 겪는 게 구부득고 에벨리고 원증이고 오음성고 네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겪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어야 겪는 거지 우리 육신이 없으면 마음으로 겪는 고통도 겪어요 안 겪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문대 가문. 제일 빠른 길이야. 그럼 고통 겪는 거 싫어해야 어, 돼요? 좋아야 해 돼. 좋아야 돼.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그럼 대빵 좋아돼? 고생하려는 건데? 수고하십니다. 네. 고생하려는 거예요. 고생 받으세요. 이 얘기. 고생하세요. 이건 뭐요? 예 살려면 고통 받으래. 이 얘기야. 근데 엄청 좋아돼? 실제로 좋아야 해 돼. 실제로. 살려면 고통받아야 돼요. 고통받는 게 바꿔서 얘기하면 살아있는 행복이에요. 죽은 놈은 고통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은 전부 집착 때문에 오는데 어떤 고통이 오느냐. 노본 병사의 고통이 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나와요. 그럼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은 왜 생겼어요? 태어나서 생겼어. 안 태어났으면 뭐요? 안 받아요. 그럼 왜 태어났어? 왜? 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집을 만들어가지고 끌어다 놔서 그래. 유. 이게 바로 뭐요? 삼유야. 이게 욕개새끼 무새끼예요. 탐진치 의해서 끌어다 놨어. 그래서 생겼어. 왜 끌어다 놨어요? 취했어왜 취했어요? 사랑해서. 왜 사랑했어요? 느꼈어. 사랑하고 싶다 하는 거를 왜 사랑하는 걸 느꼈어요? 사랑하고 싶다 는 걸. 감축을 해서. 왜 감축을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 아니, 비설신이 시계 했어 육처에서. 그럼 육처는 누가 만들었어요? 명색이란 말이에요. 육처. 육신은 명이고, 마음은 색이야. 그래서 만들었어요. 왜 명색이 만들었어요? 아니, 비설신이 시계작용, 마음에서 시켰기 때문에. 그럼 마음이 왜 시켰어요? 행을 해서 그래, 행. 왜 행을 했어요? 문명이었어 여러분들 신랑각시 아이고 나가 이렇게 맨날 싸우고 살줄 알았으면 안 만났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만났어? 문명이었어 사업하다 실패하는 사람이 왜 실패했어요? 문명이었어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했어? 가전 제품은 10년을 좌우한다는데 여러분 들 인생 몇 년을 좌우해? 셋세생생을 네. 좌우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셋세생생 성격이나 모양이나 모습이 다 대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DNA가 대대로 전해져 버려. 이게 왜 그래요? 문명에서. 문명에서. 문명에서 행을 해가지고 시계작용을 만들어서 명색의 육체에다 명령을 해서 감축을 느끼라고 그랬어. 감축을 느껴서, 느껴보니까, 좋다, 사랑했어. 사랑해서 끌어다 놨어. 그래서 지방칸 장만해서 갖다 놨어. 그러니까 새끼가 태어났어. 이 새끼가 다시 노병세 같은. 거예요. 이게 3세 양주인 거요내 부모의 세대에서부터 나의 세대. 그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손의 세대까지 오잖아. 그러니까 3세야. 인과가 양쪽으로 와. 이게 왜 왔느냐? 바로 집착 때문에. 집착. 이게 고통의 원인이 돼. 이게 바로 뭐예요? 12연기법이야. 이게 순간이야. 순간. 결국 노병사의 고통은 뭐예요? 문명에서부터. 와. 그러면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돼요? 노병사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돼요? 안 태어나야 돼. 안 태어나려면 뭐예요? 이거는 공동책임이야.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내 뜻과 상관없이 태어나잖아. 이건 내 책임 아니잖아. 근데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부모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내가 없는 집에서 태어나고 부모의 역량으로 그 업력으로 내가 모자라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어렵게 태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을 때못 살고 어렵게 사는 건 부모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건 부모 탓하면 안 되지. 안테나면 되는데, 안테나려면 뭐요? 이미 부모가 안 만들었어야 돼. 안만들었어요 이건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든 근원은 생안 하려면 유가 없어져야 되고, 유를 안 하려면 취가 없어야 돼. 취를 안 하려면 사랑을 안 해야 돼. 사랑을 안 하려면 술을 안 해야 돼. 술을 안 하려면 초월 안 해야 돼. 초월 안 하려면 육체를 안 해야 돼. 육체를 안 하려면 명색을 안 하고, 명색을 안 하면 식을 안 하고, 식을 안 하니까 행을 안 하고, 행을 안 하니까 무명이 뭐예요? 깨져. 멸하는 거 멸하는 거. 이게 멸이야. 그래서 결국 뭐예요? 걱정, 은심 고통이 없어져버리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도라고 해요. 도. 도. 그래서 고집은 12연기의 순간. 멸도는 깨뜨리는 거니까 역관 이렇게 표현요 그래서 무명을 없애니까 행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고 육체 없어지고 촉이 없어지고 수, 애, 취, 유, 생, 노병사가 없어지더라. 이걸 역관이라고 해요. 12연 역관. 그래서 결국은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오는 거고 멸해야 되는데 도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12연계의 한 중도법인데 바로 고집멸도예요. 그래서 도는 어떤 도를 이루느냐? 팔정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공한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 이게 팔정도예요. 공하다 하는 이치를 바르게 보는 거 이게 정견이에요. 바르게만 보면 그 바르게 보는 게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고 그게 불성을 찾는 거고 그게 자기 마음을 보는 거고 그게 바로 뭐예요? 선정이에요. 가부자 트린게 선정이 아니야. 공의 이치를 터득하는 게 선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화두를 할때 무자 화두를 쓰지 않아요? 무자 화두가 바로 뭐예요? 둘이 아니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게 무자예요. 둘이 아니야. 둘이 없어. 무여 그러다 보니까 반야심이 전부 무자로 돌아가죠. 그것에 들어가면 그게 둘이 아닌이치라는 거예요. 그럼 오온이 개공한 이치라서 일체 고통의 근원 뭐예요?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12연계 해기여여. 자, 책에 있는 대로 가 보자고요. 오히려 부처님의 핵심 교리인 이 12연계야말로 참으로 중도를 나타내는 기준한 진리를 할, 어, 할 만하여 이 12연계 근간 중도설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연기설로 중도로설한 가전연기야. 가전연경인데, 가전연은 바로 뭐,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온 제자예요. 그 제자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12연기에 근거한 중도설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한 경전을 원시경전 가운데는 가전연경인데, 남전 가전연경, 북전 가전연경 배울 거예요. 극가닭은 그 부파불교와 대승불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이 경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전연경의 중도설은 연기의 기본적인 이해와 12연기의 순간과 역간에 대한 이해가 쌓이지 않으면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서 먼저 12연기를 설한 일부의 경문을 살펴보겠다.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 및 연하여 생긴 법을 설하리니 연기법이 연생법이여요 음. 어, 그대들은 듣고서 잘 생각해라. 비구들이 연기란 무엇이냐? 인연생기 어 설이라고 그래요. 연기설을 인연생기설. 음. 어, 수능 시험 볼때 그렇게 나오 돼. 인연생기설. 어, 줄여서 연기설이라 그래요. 여래가 세상에 나오지 않아도 이것은 정하여져서 법으로 확립되어져 있는니 서로 의지하는 성품이니라. 우리가 어, 부처님의 연기법을 다시 인과법, 인연법, 상의 상관법이다라고 했어요. 그 상의 상관법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서로 의존하는 상의성이라는 얘기예요. 열애는 이것을 증득하고 알아서 고시하고 교시하고 선포하고 상설하고개연하고 분별하고 명리하게 하여서 너희들에게 보라고 하느니라. 비구들이여 생의 연애에서 노사가 있느니라. 생의 연애에서 노사가 있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어, 생 때문에 노사가 있어. 유의 연에서 생이 있느니라. 자, 쭉 이거 설명 들었으니까 자, 이제는 남잔 대장경으로 가요. 남잔 대장경 13. 상무 경전으로 가요. 비구들이여 무명의 연하여 행이 있느니라. 자, 무명이 연하여 행이 있어요. 연기법이에요.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던 얘기어요. 이렇게 여이며 이제 진여예요. 공한데 진여 진 십이 분별 집착이 없는 게 진이여요. 이 분별 집착이 없는데 이렇게 변해 간다는 게여여여 여. 연하여 생긴 법이란 무엇인가? 음. 노사는 무상, 유위, 연생, 멸진의 법이고, 파괴의 법이고, 자, 탐욕을 떠나야 할 법이면 멸의 법입니다. 비구들이여. 생, 유, 취, 애, 수, 촉, 육처. 그렇죠? 여기서부터 쭉 나오죠. 쭉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생유치애수초육처명색식행무명은 어, 무상유위연생멸진의 법이고 무상 항상 변해가는 거예요. 무위유위유위라는 어, 것은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폐괴 변해서 멸하는 거예요. 어, 이런 법이고. 탐욕을 떠나야 할 법이며, 멸해 법이니라, 비구들이 이들을 연하여 생긴 법이라니라, 연하여 생겼다는 거, 인연법이라 그는거예요 12연기설에 의해 연기라는 이름으로 설해진 원시경전은 매우 많으며,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12연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 때문에 후대에는 연기설이라면 하 되게 12연기설에만 한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 동국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약한 70%가 시비 연기법으로 해서 어,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 옛날에 교학과장했던 목 교수님을 초빙해서 우리 절에서도 제가 어, 그분이 시비 연기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 우리 불자들한테 좀 설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한 50여 명 우리 수련회 할때 수련회. 어, 이 박사님 수련회 할때 수련회할 때는 강의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초청 강사들 불러서 이때 그동대학원 교학과장이었던 분을 그분이 시기비 연기법으로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딱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법문을 듣게 했어요. 근데 꼭요 시간이지 점심 먹고 그 다음 시간에 시간이 배정이 돼서 그런지 아무래도 박사학위 12연기로 받으신 분이라 명강의를 해주시겠지 돈은 또 조금 드리냐고 그마비를그 정도 되는 인사한테 그래서 내가 우리 불자들 좋으라고 이렇게 딱 해서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하나 우리 불자들은 얼마나 잘 듣나 하고 슬며시 가서 법당 옆에서 이렇게 봤어. 정확히 안 보여서 문 이렇게 보이는데 틈으로 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쭉 해서 쭉 살펴보니까 한 50분 되는데 눈 뜨고 있는 분은 두분뿐이없어 48명은 다 졸고 있어. 날라간 거지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연기법이 힘들어요. 더군다나 교수님들은요. 응용을 안 하시고 학문적인 강의를 해. 학문적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잘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들으라고 12형 입할 때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봐. 내가 문명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쁜 여학생을 하나 보니 눈에서 불이 팍 튀었어. 저 여학생 사귀어야 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눈이 번쩍 튀기 여러분들 뭐 결혼도 뭐몇년 사귀었다라고 하지만 삼초에 끝났어. 삼초에 저 사람 마음에 들어 삼초에 딱 끝나 가지고 접근해 가는 방법이 연애지 뭐 별거 없어요. 삼초에 끝났는데 삼초. 어떻게 됐든탁 붙도 잊혔어. 그래서 그 여학생 사귀어야 되겠다. 어, 괜히 심장이 어떻게 사귀어야 되겠다니까? 두근반 세근반. 여섯근이거든.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막 이래. 그래서 꼭그 여학생 올 시간 메시지 봐 가지고 그 여학생 나올 시간마다 딱 와. 있으면 뿌듯하고 없으면 어왜 이럴까? 이래. 행을 한 거야. 그럼 그 학생한테 쪽지를 보낼까? 내가 어떻게 차한잔 하자고 할까? 뭐 옛날에야 짝사랑 많이 했지. 우리 때만 해도 뭐 빵집 가자 소리 한마디 하기로 했어. 어째서 그냥 평생 보다 끝났지. 그냥 딴 데로 시집가버리고 이랬던 시대야. 여학생하고 같이 가다가 걸렸다 그럼 뭐예요? 최소한 정학 6일 받았어. 그러니까 근처에 같이 다니지도 못했던 시대야. 행을 했어. 행을. 사귀어야 되겠다. 그 시간마다 나가이. 근데 어떻게 됐어? 마음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귀어야지. 응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뭐가 작용이 돼? 총출동하는 거예요. 몸이고 정신이고. 총출동해가지고 쪽지를 보내니까 어디서 만나자고 할까? 아, 그 앞에다가 뭐뭘 흘릴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친구를 대동해가지고 시비 거는데 내가 깡패 없어지는 척해가지고 가서 없앨까? 아, 옛날 식이지별 방법을 다 생각해. 그게 바로 뭐예요? 육처육처 그래서, 여섯 군데, 안니 비설신이가 어떻게, 전부 동원해서 시켜. 그러다가, 얻어, 어,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음, 데이트 신청을 허락을 받았어. 뭐, 남양 동에 어, 파리제 가자면서 만나기로 했다든지, 뭐, 어디에서 걷기로 어, 했다든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 옷깃도 스치고, 뭐, 손도 이렇게 스치고, 이러니까 기분이, 감정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초, 느껴. 그러니까, 뭘 느꼈어? 어. 사겨봐야 아,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는 게 느껴. 그러다 보니까 뭐요? 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누가 반대를 해도 뭐요? 음, 난 세상 없어도 이 사람 아니면 난 아, 평생 싫어하고 누가 얘기해도 어떻게 돼요? 어, 강력하게 취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줘. 해가지고 뭐요? 어, 월세 빵 하나 얻었어. 그리고 갖다 놨어. 그러니까 뭐요? 새끼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뭐요? 그 새끼가 늙고 병들고 죽어. 요 이치가 뭐요? 반복되는 거예요. 부모 때 그랬고 내때 그랬고 내 자손 때 그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연기야. 이 연기가 수억겁 동안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부처님이 이걸 만든 거예요 부처님 이전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단지 이걸 깨쳤던 분이지 당신이 천지창조를 하듯이 만든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십이 연기에 대한 해석도 원시경전에는 일정하게 서려져 있지 않으나 근본 의미는 연기하는 모습을 무명과 행등의 열두 가지로 연결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무명은 지혜인 명이 없음을 말하고 또 이는 곧 불교의 진리 연기나 어, 무와의 둘리를 알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또 행식이고 하나하나 해설하는 거예요. 행식, 명색, 육처,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이건 부대에서도 제가 했고, 그 전에 다른 과목에서도 불교학 개론에서도 했고, 엄청 많이 했어요. 천수경에서도 했고, 고내운 그 여러분들이 예, 보시면 되고, 연기법은 부처님 이전서부터 있는 것이고, 또 부처님께서 연기를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연기법을 엄청 자주 말씀하셔서 설명 했어요. 연기는 부처님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이란 내가 만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법이다라고. 하셨다니. 또한 상의성이란 서로 의지한다.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서로 변해가려면 서로. 예를 들면 애와 취가 아, 응? 서로 의지하고 있고 취와 유가 의지하고 있어요.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지하고 있어요. 상의 상관이야. 이러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삶은 죽음에 의지하고 죽음은 삶에 의지하고 무명은 행에 의지하고 행은 무명을 의제하고 이와 같이 연기법은 무명행 등 여러 가지 항목에 의제에 졸립한다는 것이 단 얘기. 그 다음에 우정백수 저의 인도철학 연구 생에 연하여 노사가 있느니라 생에 연하여 노사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를 불구하고 이 원리는 정하여진 것으로서. 법의 고정성 법의 정직성 또상의성이라열래는 이것을 깨치고 이것에 도달하느니라 깨치고 도달하 것이것을 널리 알리고 말해주고 자세히 서라고 분별하여 명료히 하느니라 너희들은 보아라 생의 연화의 도사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진여성 불망성 불이여성 상의성 이것을 꼭 연기라고 한다 진여다 바로 뭐이 이치가 변함없이 흘러간다는 이야요 그다음에 어, 상의성이라 서로 의지한다. 서로 의지해요. 예를 들어서 어, 부모가 자식한테 의지하고, 자식이 뭐예요? 부모한테 의지하는 이치를 상의, 상관성이라고 해요. 서로 그렇게 의지한다. 하늘은 땅을 보고 살고, 땅은 뭐예요? 하늘을 보고 살아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의지돼서 변해가는 것이지, 의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없어. 예를 하나 들면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상대적인 존재가 만나서 싸움을 하는 것이지, 혼자 싸우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부부가 어떻게 돼요? 괜찮았는데 의견 대립이 돼서 싸웠다. 서로 의지가 돼요? 서로 상대적이에요? 싸웠어요. 싸웠으니까 괜찮다가 싸움을 하니까 괜찮은 건 없어지고 싸움한 게 드러나지요. 싸움을 했는데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좀 풀렸어요. 그러면 싸우는 자체가 없어지고 뭐예요? 좀 풀리는 상태가 나타나지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변해가요? 서로 의지하면서 변해가지요. 이게 상의성이야. 이게 상관성이야. 이게 의지야. 이것이 괜찮다가 싸우다가 지금 풀리는 걸로 변해가지요. 이게 진여성이요. 그럼 현실에 나타나 있는 건 뭐예요? 괜찮은 게 나타나? 싸운 게 나타나? 그게 아니지요. 이건 다 공이 됐어. 이건 다 공이 됐어. 그러면 조금 뜨뜻미지근하지만 띠한 상태로 나타나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현실이야. 이게 현실. 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뭐예요? 현실성이야. 그 다음에 현상이 나타났다가 그것이 어, 실상이 되고 실상이 다시 변해서 현상이 돼. 현상이 되었다 현상이다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찝찝 하다가 어떻게 돼요? 통당 음. 한 마리 사다가 맥주 한잔을 했어. 하여간, 오해를 하게 해서, 미안해. 내 본성 그게 아니었어. 본래 마음은 그랬지. 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풀어. 그래서 이제, 오해가 풀렸어. 그럼 이게, 오해가 풀리는 것이 현상으로 나타났어. 띠띠부지근 했던 게 실상이었는데. 그럼 이것이 현상이 어떻게 돼? 실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싸울지 안 싸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일분지를 또, 뭔 얘기 그때 또 싸울지. 이렇게 해서 계속 변해가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연기법이야. 이게 바로 무슨 이치? 화엄의 이치야. 그래서 화엄은 실상론과 현상론이 계속 변하면서 연기되어가는 이치. 그래서 화엄경을 연기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요. 예이 우정 박사의 인용문은 앞 상부경전의 것보다 번역이 자세함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이해를 돕게 다시 인용했다. 이 번역에 의하면 연기는 제법의 상의함을 말하며, 진여를 바탕으로 한 진여성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여태까지 설명한 이야기여요 여러분들, 학문적으로만 들으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 그러면서 이해가 다 깎아버려. 그러니까, 음, 제가 설명을 해리는 거예요. 자밤경 12권, 대정장 제2권, 이시세전 고제 비고하사대 아금당설 인연법 급연생법이요. 운하위인연법고 위차유고피윤이 위연우명행하며 연행실 내지 여시여시하여 순대고취집이니라. 그때 세조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난 이제 마땅히 인연법과 연생법을 말하리라. 어떤 것을 인연법이라 하는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고 하느니라.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내지 이렇게 해서 노병사가 있느니라 이어기 해서 순수한 큰 괴로움에 무리가 모이느니라 운하 연생법고 위연 무명행약불출세 양미출세 차법상주 법주 법계하느니라 피혈해자 소각제하고 성등정각비연설며 어, 개시현발하니 위연 무명유행하고 내지 연생 유로사 아니라 어떤 것을 연생법이라 하는가? 이건 생하는 거예요. 인연이래 생하는 거, 인연생기법이라 그래. 문명이 지어짐을 문명으로 인해서 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명 행이 지어져서 뭐예요? 식이 만들어진 게 연생법이어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이 법은 항상 머물며 법은 법계에 머무니라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서. 등정각을 이루고 등정각이라는 것은 뭐 이력평등한 것이고 정각이다 하는 것은 온이공한 이치를 아는 것이어요. 그래서 등각은 처음에 암사상이 있다, 없다, 선인성과 악인화까지 빠지지만 바로 아함, 방등 사상이 뭐 등각이에요. 등각, 방등 사상이다. 이래 평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등을 써, 모방자, 평등을 그러나 이래 평등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는 공으로 시작했다. 공으로 끝난다 해서 반야 사상이 나오는 거고, 법화 사상은 뭐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고, 새기도 하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아, 이제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는데,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그지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키워도 오, 젊은 부모들은 어떻게 돼? 이거 버르장머리를 고쳐서 이런 걸 고쳐야 된다. 야단을 치고 하는데노인은 뭐. 야, 야, 납더라. 그냥 건강만 하면 되지. 이게 법아요 그러다 이제 돌아가실날 얼마 안 남았어. 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새끼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신랑각씨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라. 싸움 어떡하? 싸움 어떡해? 이게 뭐요 열반사상이야! 뭐 얼마나 간단해! 약불 출세거나 양미 출세거나 차법은 상조하며 법지 법계하느니라 피혈의 자소 각지하고 상정각하고 위인연설하고 계시 한바라니 위면생고로 유로병사 우비곤에 하니라 후처님이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이 법은 항상 머물러 법은 법계에 머무느니라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깨달아 등정각을 이루고 사람들을 위해 연설하여어 보이고 드러내 밝히니 생을 연함으로도 병사와 우비곤의 코가 있다고 하느니라. 바로 무명으로 해서 노병사 고통 우비고해가 오는 거요 차등제법은 법주이며 법공이며 법여이며 법이이며 법불이며 법불이며 이어며 삼체진실임 부전돈이 여시 수순연기를 시명 연생법이라 하니라 이들 모든 법은 법이 머무르며, 법이 공하며, 법이 여여하며, 법이 그러하며, 법이 여여함을 떠나지 아니하며, 법은 여여와 다르지 아니하며, 참으로 진실하여 전도되지 아니하니, 이와 같이 연계 수순하는 것을 연생법이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 자체에서 벗어나질 않고 우리는 뭐예요? 이대로 가기 때문에. 진여다 이외에 다른 건 없다. 그래서 여여다 하는 이야기. 이 자체가 다 법이다 하는 이야기. 이 연기법의 이치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여요. 연기법은 그래서 진여법이다 하는 얘기. 진여법. 그래서 법이 머문다는 것은 법이 연기하여 존재함을 말하고 법이 공하다는 것은 연기하는 모든 법은 다 공하다는. 왜 공하냐? 자. 유가 생이 되면 유는 없어지고, 또 노병사가 나오면 생은 없어져요. 이게 다 지나고 나면 뭐요? 다 공이 돼. 지나기 전엔 뭐요? 다 인연에서 일어나. 인연에서 일어나지만, 지나고 나면 아까 실상법, 현상법 얘기했듯이 공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부 공이다라는 이야기요. 법이 여여하다는 것은 일체 만법이 진실하며 여여하다는. 진실하다는 것은 시비문별 집착이 없는 거요. 그 다음에 법이 그러하다는 것은 진여법 그대로다. 이런 자체가 법 그대로다 하는 이야기고 어, 앞에 팔리문경전에서는 바로 연기법과 연생법을 진여성과 불어망성, 불이여성, 상의성이라 말한 것을 여기 한역경전에서는 법이 머물고 법주, 법이 공하고 법공, 법이 여여하고 법녀 법이 그러하다 해서 법이 혹은 법이 여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법불이여라고 했는데 양자의 글의 내용은 달라도 뜻은 뭐예요? 같 하는 이야기예요. 같다. 뭐 이거, 이거 저거 다 따질 것 없이 이걸 한 마디로 얘기를 하면 전부 무슨 작용이에요? 이 작용이 전부 무슨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마음에서 만들어내고 마음에 없애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뭐예요? 놀고 있다. 마음의 장난이다. 마음에서 혼자 찍고 까불고 만들었다 부수고 올랐다 내리고 행복했다 해서 좋아하고 불행하다 해서 싫어하고 결국은 행복도 불행도 성공도 실패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기요 혼자 전부 찍고 까불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는 뭐야 다? 공하다 여러분들 다 도인됐어 자 합장들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율장에 있는 남전장경을 다시 이제 보는 거예요. 합장들 하시고요. 결론은 버킹엄이야. 도모 일전유무등견 하야영우무견 명정견이오단모 일전유무등 법아야유무등견 하야 하야일개. 계조가 삼구에 시명 여여보 일어나 무호와 네 타우 오늘 공부한 거총 정리가 요게 나와요. 일체 유무 등의 견해가 없고 또한 견해가 없다는 것도 없으면 바른 견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체 유무등의 법과 유무등의 견해가 없어서 낱낱이 선중후 삼구 밖을 다 벗어나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 여 보라고 한다. 여, 여의 보를 받은 거라고 한다. 그러나 정말 공은 여, 여 보도 뭐에다 없어야 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의 있지 않아가지고 행복, 불행, 아무리 그러한 것들이 찾아온다라고 해늘 여여한 삶 만드실 기원드리면서요 성철스님 배일 보면 제 24회 차 서길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다리서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불교교육대학더다 달마대사 성당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계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등이비롯다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대